후란이 불타고 이에 대한 항의가 이슬람 곳곳에 빗발친다는 소식 바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. 종교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시국, 더 남다르게 다가오는 소식이 이라크에서 있었습니다. 외관 자체는 평범해 보이는 이 교회. 위치를 알고 나면 좀 더 특별해 보일지도 모릅니다. 이곳은 바로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인 중동 이라크인데요. 그래도 한때는 나라 전역에 150만에 이르는 기독교인이 있었지만 이라크 전쟁 이후 대다수가 국외로 떠났다고 합니다. 이 교회 역시 건물만 덩그러니 남은 채 2003년 문을 닫았는데요. 긴 시간 방치된 교회를 안타깝게 여긴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. 곳곳을 청소하고 건물 외벽을 보수해 도시의 유산으로 남긴다는 계획인데요. 잊혀진 성전에 새 생명이 깃드는 순간입니다. 굿모닝 월드였습니다.